저는 요새 뭘 해도 의욕이 안 삽니다. 네. 이거 예전에는 공부를 해도 적당히 할 만큼 해서 성적도 올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해도 귀찮고 저걸 해도 귀찮고 아니 뭐 기타를 쳐봐도 처음에는 뭔가 좀 신기하다가 다시 또 귀찮아져서 흐지부지 되고 뭐 이거 심지어 게임을 해봐도 이것도 이제 뭐 별로다.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뭘 해봐도 이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거 그건 좋은 정상이야, 나쁜 정상 아닌데. 괜찮은데, 뭐, 어때? 그럼 뭐가 아니 문제야? 기타 그거 뭐 배우다가 싫으면 안 치면 되고, 게임은 안 하면 되고, 얼마나 좋아. 아니 뭐 살다 보니까 응. 이제 아예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. 뭐라고?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? 예. 이 나이 먹고 벌써부터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사는 게 원래 재미가 없어. 자기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재미가 없어. 뭐 재밌는 게뭐 있겠어. 다람쥐가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? 그냥 그럴까? 살기 위해서?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할까?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? 사람이 볼 때는 다람쥐가 제주를 넘는다고 재미있게 보지. 사람이 그걸 재미있게 보지. 다람쥐는 뭐 그걸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야. 염소가 풀을 뜯는 거뭐 재미있어서 풀을 뜯을까? 모르겠습니다. 염소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서. 그래. 그래도 염소는 잘 살잖아. 염소 자살하는 거 봤어? 다람쥐 자살하는 거 봤어? 못 봤습니다. 그래.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. 특별한 뭐 재밌는 게 없으면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이 아니고. 이다뭐 재밌는 게 있어가 빠져가 이게 문제잖아. 그지? 돈에 근데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이래가 다 정신이 없는데 너는 뭐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야. 응, 괜찮아. 나하고 비슷한데. 그래도 최소한 공부는 하고 살아야. 아, 하고 파서 꼭 하는 건 아니야. 스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질문 받고 대답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못 견뎌 하고 싶어가 이래 할까? 자꾸 물으니까 하는 거야.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귀찮아 가기 싫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빨리빨리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으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야. 유황제 하는 일이니까 조금 재미있게 마음을 내서 하지.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. 그러니까 자기 지금 몇 학년이야?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고등학교 2학년.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라. 공부 재밌다는 애몇명 있는가? 있어?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만화 미치겠다는 사람 몇 명인지 물어봐라. 하고 싶다 그래, 하기 싫다 그래, 다. 응? 하기 싫다고 하죠. 그래. 그런데 다 하지. 요 가정주부들한테 물어봐라. 밥하는 게 재밌어 죽겠다는 사람 몇명 있는지. 그걸 다 밥해. 응? 병원에 간호사한테 간호하는 게 재밌어 죽겠다 물어봐라. 다 하기 싫다 그러지. 그런데도 해. 왜? 밥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. 또 어떤 사람이 그래. 아이고, 스님, 매일매일 강의를 두 개씩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? 그래. 어떻게 하기는 그냥 하지. 힘안 들어요. 야, 밥 먹으려면 그만큼도 안 하고 밥 주는 놈이 어딨노, 세상에. 밥 먹으려면 노가다를 등짐지고, 8시간씩 해도 겨우 밥 먹는데, 뭐가 힘들어? 뭐 이러고 묻긴데 대답해주고, 또여 끝나고 저기 갈 때는 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고, 내려가 또 시간 되면 또 하면 되는 거고, 뭐, 저녁에 잠잘 시간 없으면 뭐차 타고 다니면서 좀 졸면 되는 거고, 뭐 굶지는 않아, 그래도. 하루 한 끼는 먹어. 아래 같은 날은 뭐, 점심 먹고, 다음 약속 때문에 김밥 몇개 주워 먹고, 또 저녁도 또못 먹고, 그래도 뭐 갔다 오다가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뭐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빈들빈들하지 못 먹으면 뭐 삐쩍 마르지 그지? 그러니까 별일 없어. 그래도 대학은 갈 거야 안갈 거야? 대학은 갈 겁니다. 왜 가는데? 아 만사에 재미가 없는데 대학은 뭐 때문에 갈라 그래? 가고 싶으니까요. 응 가고 싶어. 예. 그럼 놀아도 대학 가지나 공부해야 되나?
공부해야 합니다. 하기 싫어도 해야 되나 하고 싶으면 해야 되나? 어쨌든 해야 합니다. 그래. 그래서 뭐 재미없어도 해야 되고 별 취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래. 근데 너는 말이 싫은 정도는 아니잖아. 하고 싶은 게 좀 없을 뿐이지. 그래 해 그냥. 어떻게 하느냐? 그냥 하면 되는 거야.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? 아니, 공부 안 했구나. 춥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유난히 추웠다 그래. 근데 왜 추웠나 물어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추웠다 그래. 지구 온난화 때문에 따뜻했다 이런 말이 되나 안 되나? 말이 안 되는 대로. 그래. 근데 원인은 올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추운 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래? 그럼 궁금하네. 안 해요? 어, 이상하다. 그게 왜 그럴까? 이렇게 궁금한 생각 안 들어? 뭐 별로 그냥.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만 차이가 있다. 나도 별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심심해.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거 이상하다. 지구 온난화가 되면 날씨가 더 따뜻해야지. 왜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더 추워지지? 궁금한 거야. 그러면 찾아보는 거야. 그게 공부야.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기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면 지식이 참 차곡차곡 쌓여. 한번 배운 거 거의 안 없어져. 그런데 이제 억지로 공부해가 시험만 치고는 휴지통이 집에 엿버리고 시험만 틀고는 휴지통이 집에 엿버리고 열심히 공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아는 게 별로 없어. 이거 지금 물어보면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절반 넘을 거야. 근데 고등학생까지 나와놓고 중학교 2학년 자연과학에 대해서 물어도 모를 거고 중학교 2학년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도 모를 거야. 대학 나온 게 중학교 2학년 실력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. 한번 해볼까 테스트를? 아니요 됐습니다. 왜 그럴까? 이 전부 공부를 억지로 해서 그래.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래. 그러니까 너도 시험 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 해야 돼. 지금 우리 학교 교과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직업이 뭐든 시험을 치든 안 치든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준이야. 이 세상을 살려면. 그래서 네가 대학을 안 가도 해야 되고 가도 해야 되고 재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재미가 있어도 해야 되고 그래.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야. 엄마가 밥 주나 안 주나? 주십니다. 예, 밥 먹었으면 할 일 없잖아. 공부나 하지 뭐예요. 옛날에 이런 말 했어. 심심하면 연불이나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. 그 자네는 심심한다 이거지. 지금 별 재미가 없고 그럼 뭐나 한다? 공부나 한다. 알겠습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.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? 어? 저기 나는 중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은 게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. 어릴 때도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학교 갔다 와서 책상이 어디 있어 시골에 마룻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면 아버님이 짝대기로 갖고 마룻땅을 뜨기면서 야 이놈 자식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래. 그럼 막 책 던져버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 소풀 베러 가든지. 그때는 공부를 하면 좋은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.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숨어서 해야 돼. 만화책 볼 때 숨어서 보듯이 게임할 때 요즘 애들 숨어서 하듯이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한번 기억됐던 거 안 잊어버려. 근데 이제 저렇게 공부를 억지로 하면 나중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처음에 싫어지다가 더 넘어가면 이제 저렇게 무감각해진단 말이야. 만사가 귀찮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. 그럼 저거는 이제 어릴 때 너무 공부를 이렇게 강요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증상이 생겨. 너무 일찍 생겼어. 대부분 저런 증상은 언제 생기나 하면 대학교 가서 생겨. 대학 갈 때까지는 막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면 진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려면 대학 갈 필요가 없는데 대학 가면 막 공부가 끝나버렸어. 근데 자네는 일찍 증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일찍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이제 저기를 안 가면 돼 대학을. 그럼 부모가 등록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. 요즘 등록금 비싼데. 그지?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가지 마. 딴 사람 다 가도 가지 마. 대학 간다고 아무 도움 되는 거 없어.
너가 앞에 직장을 구하거나 뭘 하다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럴 때만 대학을 가야 돼.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은 10%도 안 돼. 90%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. 의무적으로. 남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.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한 전공이 내 손 한번 들어볼까?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지금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서 지금 자기 직업 가진 사람 손 들어봐. 네 한번 쳐다봐. 몇 명 있네. 이 많은 대중 중에 10명도 안 돼. 이게 얼마나 큰 낭비야.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뭐 한다? 공부한다 할 때 이왕지 하는 거 궁금해하면서 해라. 야 이건 뭐지? 이렇게. 공부하는 요령을 내가 좀 가르쳐줄까? 어? 공부는 자기가 궁금해서 하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하고 기억의 효율이 10배가 더 나. 10배 더 차이나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돼. 반드시 공부.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쑥 읽어보고 그러면 100% 모르는 거 아니야. 절반 알고 절반 몰라.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무슨 말이지? 이게 무슨 뜻이지? 이건 왜 그렇지? 이렇게 먼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파악하고 수업에 임해야 돼. 그러면 선생님 얘기할 때 귀에 싹 들어와. 이 기억력이 멍청하게 듣는 것보다 10배 높아. 그리고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. 아,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돼. 그럼 손 딱 들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이렇게 물을 수 있어. 근데 예습을 안 하고 가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가면 질문할 줄 몰라. 그리고 끝나면 이 기억력은 한 번 반복해 놓으면 기억력이 두 배가.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덮지 말고 수업 끝난 뒤에 한 번 더 반복해. 기억을 간단하게.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. 그래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해야 돼. 궁금해야 머리에 속속 들어와. 근데 궁금한 게 없으면 그냥 학습 효과가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. 애가 학원에 막 보내달라고 난리를 칠 때 보내줘야 도움이 돼. 그런데 안 갈래를 막 두드리 패가 보내놓으면 돈만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반짝 효과가 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엄마가 그냥 만족하는 거지. 학원 다닌다, 영어 몇 마디 할 줄 아는데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릴 때도 애가 밥 안 먹다 이런 밥그릇 탁 뺏어버려요. 살 굶겨버리면 그런 소리 다시는 안 하고 공부 안 한다 이러면 책 딱 뺏어버리고 불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해요. 근데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밥그릇 다니고 하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막 그냥 공부 시험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뭐 사주겠다고 이러고 그래서 애가 이제 배짱을 딱 튕기는 거예요. 밥 이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먹어준다. 엄마를 위해서 내 먹어준다. 먹어줄까 말까 이래 나오고 공부 이거 엄마를 위해서 내 해준다. 해줄까 말까 기분 딱 나쁨 공부 안 해 이래 나오잖아.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애쓰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그래요. 자, 더 물을 거 있으면 묻고 됐어? 해결됐어? 응? 됐어?